악플이 많이 달린다. 그럴 수도 있는 생.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빠르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은 준비가 좀 많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계속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. 나 우리 사랑이 임신할 것 같지? 아기가 될 것 같아. 자,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안 됩니다. 오늘 연습이기 때문에. 근데 이거는 오늘 연습이기 때문에 임신 그런 거 맥락으로 보면 안 돼. 맥락을 그냥 연결해야 돼. 사랑 임신 있는 거지. 그 맥락이 아니야, 지금. 아, 그러면 너무 그 사랑 유명해지면서. 자, 이거는 우선 우리가 오늘 이 우리가 세븐을 배우면서 하는 거는 어떤 유튜브에 유명한 것을 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을 그 유명해질까요? 라는 것을, 유명하게 될까요? 라는 것을 질문한 것은 세븐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스프레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자, 그러면, 자, 이 안에 지금 나온 것은 우선은 요 메이저는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게 막 크게 막 그런 사항은 아닌데,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긍정적인, 카드를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읽어줘야 될 거 뭐냐면 이 카드 안에는 긍정의 의미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러면 될까요 했을 때는 될 것 같다, 괜찮을 것 같다라는 우선 답을 해줘야 돼요. 그 답을 막 이야기부터 읽을 게 아니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쨌든 뭔가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예뻐하고 자 그런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뭔가 이하를 위해서 뭔가 하여튼 뭐 돈을 투자하거나 내지는 또 어떻게 해볼 가능성 좀 있다 이걸 위해서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고 여기가 지금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지금 한 두세 달 오면 어떤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 대해요 드러난다는 거지 이거는 SNS고 메일이고 뭔가 드러나서 온다 소식이 온다는 거기 때문에 한 두어 달을 열심히 하면 뭔가 맞다 댓글 좋아요 막 이런 거 그리고 구독자 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장애는 여자들을 조심해야 돼 여자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 장애가 여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지 말라는 여자들이라든지 자 그런 하여튼 그런 장애 사항들이 우선 있을 수 있다 그래 보고 자 주변 환경 어쨌든 이거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악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 하는데 여기 어쨌든 이걸 뭡니까 결과는 열정적으로 움직여봐라는 카드가 떴죠 거기에 이거를 조언으로 본다면 얘를 더 예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끌리게 하는 뭔가 그런 게 더 있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추가돼서 어떤 게 있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죠. 열정적으로 움직여보고 거기에 좀 새로운 거, 이쁘게 꾸미는 거 조금 단장을 시키게 되면 더 괜찮을 것 같다. 자 그렇게 자, 카드는 읽어낼 수 있겠죠.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. 해봐도 남편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맞아요. 맞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편이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. 네. 누가 이 반대하는 사람? 아니 이게 우리 신랑 카드에 항상 뭐 하면 이게 나와. 이게 반대하는 거 아이가 혹시? 누가 이거 반대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의심하거나 반대하거나 가족 회의인데 모두가 합의를 다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면 실행해 보세요 뭔가 다른 아이템을 갖고 좀 같이 잘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, 이 중 한 개는 끝났고요 또 하나를 더 해봅시다